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12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손수호고요. 고정 멤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남태우 배우님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배우 네. 남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그 혼잣말이 예. 방송 중에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모여서 이제 인사 나누고 이제 좀 준비하는데 네. 혼잣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아주 오래된 네. 습관입니다. 몇 년 됐습니까? 한 40년 전. 40년이요? 예. 그럼 아주 오래된 그런 습관이네요. 네, 초등학교 졸업 때부터 네. 자기 행동을 미리 암시하고 결과를 네. 예측하고 진단하는.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네, 건가요? 그런 버릇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네. 장점은 이제 감옥에서 독방에서도 외롭지 않은 일찍이 예견한 거죠. 제 운명을. 네. 누군가에게 좀 비법을 전수해주고 싶네요. 이미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분은 잘 못하고 주로 발로 차고 이런 걸 해가 다치고 이렇게 재판 안 나오고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또 정천 의원님 네.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진정한 판도라인. 판도라인. 정천입니다. 왜 판도라인입니까? 판도라를 한 9개월 했는데요. 네네. 이번 판도라에서 가장 좀 보람을 낀. 제가 봤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노무현 대통령은 실패하지 않았다. 예. 정동원 전 의원이 예. 그런 그 키워드를 던져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아예 규정을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뭐냐? 엄청난 데이터로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그래서, 화제가 아주 있었죠. 그랬군요. 네. 저도 감동이었습니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지율이 낮지 않았느냐, 임기 말에. 근데 지지율도 임기 말에 27%였는데요. 네. 낮지 않았습니다. 높았어요. 그 앞보다? 그럼요. 이명박 대통령보다 높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4%, 5%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보다도 높았고. 그래서 지지율로도 실패한 대통령이 아니다. 네네. 그런 거고. 중요한 것은 이제 압축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평가합니다. WEF. 세계 경제 포럼.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역대 최고였어요. WEF요? 네. 11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가 경제 11위권, 12위권 경제 대국이다. 네.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생긴 업적이에요, 그게. 네. 특히 그 경제 지표에서 상당히 상승세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기업이나 기업들도, 이렇게 잘할 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외환 보유고도 제일 높았고요. 그죠. 모든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경제 최고였죠. 지표에서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국경 없는 기자회, 언론자의 지수,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 때 31위, 제일 높았습니다. 31위가 제일 높은? 제일 때문에요? 높았습니다. 네. 생각보다 순위가 매우 낮군요. 매우 낮은데. 더 낮아졌나요, 요즘에? 주로 북유럽 국가가 수위를 다 차지합니다. 1등부터 한 5등, 뭐 6등까지 다 차지해요. 네. 그래서 31위가 최고였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70위까지 떨어졌죠. 70위요? 네. 이번 정권에서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올해 2017년. 네. 63일 올라간 이유가 JTBC 뭐 보도 있잖아 이런 게 활발해가지고 네. 그나마 7등이 올라간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나마 태블릿이 한 7위 올린. 네. 그리고 네. 이제 ICT. ICT요? ICT 세계 경쟁력 노무현 대통령 때 세계 3위였습니다. 세계 3위요? 그 네. 정부화 지수나 뭐 이런 거 말이죠. 네. 정부 경쟁력. 그래서 이제 영국의 EIU라고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다 외우시는 겁니까? 네. 와. 거기서 발표했는데 ICT 세계 경쟁력이 3위였어요. 3위요? 초인류 국가였습니다. 어휴. 지금은 25위로 추락했습니다. 어휴, 많이 떨어졌네요. 다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IT 인프라를 깔고 노무현 대통령 때 만개했었죠. 네. 그런 게 다 망가졌어요. 네. 그리고 뭐 정통부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 경제 거시지표만 가지고 국가가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느냐? 좋다.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지속성장지수. 네. OECD 28개 국가를 측정했는데요.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높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1등이요? 1등은 아닌데 네. 지금은 거의 최하위 순위. 다른 정권 25리터. 때보다 가장 그러면, 순위가 좋았다? 예. 근데 이제 잠재 성장지수. 이건 뭐 환경 분야까지 포함하는 건데 네. 지금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네. 노사 갈등, 사회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네. 굉장히 거의 뭐 최하위권이에요. 아. 그래서 이거를 반박할 수 있어서 네. 좋았습니다. 그 기회를 주신 정두원 전 의원께 감사의 뜻을 감사하죠. 네. 그분은 그냥 진짜 흔히 얘기되는 네.
뭐 띵기 말에 지지율 완전 끝났냐? 뭐 이런 그 끝난 거 아니야? 그거 하나만 달랑 들고 나왔다가 된통 그냥 덥석. 그래서 제가 거죠. 이제 앞으로 강연 요청이 있으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현상에 대하여 이건 네. 제가 여러 번 했죠.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은 실패하지 않았다. 그 근거 자료, 통계 자료, 수치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저 판도라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 다 개인적으로 수집을 네. 하신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제작진에서 뭐 대본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본 작성할 때 질문지를 제작진이 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 대본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네. 이번 주 정청래 판도라 주제는 뭘로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네. 아 그러면은 상대방이라고 좀 하긴 그렇습니다만 다른 출연자들은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고 자리에 앉는 건가요? 이번에는 제 판도라 부분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공수처를 가지고 했고. 네, 공수처였죠. 근데 이제 정두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하려면 링컨을 닮아야 된다. 네. 근데 링컨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존경했던 사람 아니냐. 예, 네, 거기서부터 출발했죠. 거기서부터 출발했죠. 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실패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실패하지 말아라. 그렇죠. 덕담처럼. 덕담처럼 그렇게 했는데, 잠깐.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했다고요? 아, 인정 못 합니다. 그 근거가 뭐죠? 이렇게 이제 시작된 네.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준비된 부분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 평소에 알고 계시던 다양한 데이터. 그렇다면 굉장히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이게. 네. 야, 저는 좀 이 사전에 준비된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왜 저렇게 정두원 의원이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나. 근데 본인은 내가 이런 자료를 알고 있을 거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아, 본인은 그렇군요. 실패한 근거를 못 댄 거죠. 그 근거를 전혀 못 대고 준비했다기보다 네. 약간 논쟁이 될 때 원래 갖고 있던 그 데이터를 제시한 거고 링컨 대통령 그만큼 존경한다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설득했던 그 정신을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받지 못하고 정적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니냐라면서 끼워 넣으면서 이제 지지율도 봐 이렇게 갔죠. 이제 본류에서 이제 벗어나 있어서 이제 편집된 부분인데 제가 녹화 현장에서 한 부분이 뭐냐면 네. 대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보수 진영이 존경하는 인물이 백범 김구가 많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4년도 제가 초선 국회의원 때 네. 친일 진상 규명법 이런 거 가지고 KBS 심야 토론이 붙었거든요. 네. 그때 새누리당 모 의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제가 미리 찾아갔거든요. 그랬더니 네. 존경하는 인물이 아니다 다를까 백범 김구로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생방송이니까 즉석에서 제가 물었어요. 아무개 의원님은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뜬금없이 제가 물었어요. 했더니 백범 네. 김구 선생입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제가 유도를 한 거죠. 그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좋습니다. 백범 김구를 존경한다고 그러니 우리가 친일 진상 규명법 이걸 하고 있으니 제가 백범 김구 선생의 친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조국에 돌아올 때 흉중에 273명의 살생부 명단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임시정부 정승학 정치부장에게 시켜서 극악한 친일을 했던 263명 이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이것이 2000년 월간중앙 8월 특대호 특종 발굴로 보도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 263명 안에는 조선일보, 방응모, 네. 동아일보 김성수, 김한란 다 있습니다. 아, 이화여대 김한란. 네, 네. 다 있어 263명. 자, 그런데 백범 김구 선생을 존경한다고 하니 백범 김구 선생이 이게 규정한 263명 이건 당연히 친일파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랍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아무 말도 못해도 뭔가 다음 진행은 있었을 거예요. 오버버 그리죠. 그랬더니 뭐냐면 부분적으로 존경합니다. 부분적으로. 네. 할 말 없단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혹시 그분이 현역인가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살생부 명단 판넬을 만들어 가지고 KBS 생방송 네. 때 그 보여줬거든요. 아 보좌관이 이제 다 있어요. 박정희도 있고 막.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왜냐면 박정희 뭐 이런 사람 끼면 안 된다 친일파에.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반박자를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사건이 됐냐면 네네. KBS 정현주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누가요? 그때 당시 그쪽에서. 한나당에서. 당에서요? 네. 왜요? 정청래 같은 사람을 왜 KBS 심야 토론에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냐고. 말이 안 되네요. 그거는. 정현주 사장이 고발당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나를 고발해라. 네. 네. 당사자를. 그렇지. 같이 한번 싸워보자. 네네. 근데 저는 고발을 못했어요. 아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판도라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네. 아, 그 부분 편집됐군요. 그 부분이 편집됐죠. 아. 그러니까 이제 링컨을 존경한다고 그러길래, 그리고 또 백범 김구도 존경한다, 뭐 이런 게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얘기를 하나 했었고 또 하나 편집된 부분은 뭐냐면 아, 적폐청산 이런 거 하지 말고 관용으로 가자 어쩌건데 그랬어. 관용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똘레랑스 관용의 나라인데 나치 부역자들 2년 6개월 동안 나치 부역을 했다 해서 네. 다 처형하지 않았느냐. 공소시효를 그렇죠. 없애면서. 그러니까 80년대 중반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피해자들이 이제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자. 그래서 정부에서 그래도 되겠냐 묻고 프랑스 국민들이 그러자라고 해서 합의를 해서 프랑스가 똘레랑스 관용의 나라가 됐다. 근데 우리는 263명을 처형하기는커녕 그렇게 하려고 했던 백범 김구가 암살당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칠청산을 못했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적폐청산을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관용을 베풀면 베풀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이 시대의 참 판도라인 정청래 전 의원의 활약을 다시 한번 들었는데 아, 재밌네요. 그리고 또 네. 제작진 입장에서는 준비하지 않은 부분에서 이렇게 빵빵 터지면 즐거울 것 같아요. 뭐 그럴 때 또 물어봤어요. 네. 네. 배철수 MC한테 네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아, 방송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어, 네.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정도원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네. 주주거죠. 주주거입니다. 뭐 그때는 하나만 한 대답을. 네. 그 얘기는 그래도 잘 넘어가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뒤쪽에서 네. 이제 완전히 네. 틀리셨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두 분이 사실 함께 또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시사 안드로메다? 네, YTN에 지금 네, 같이. YTN 라디오. 네. 아, 이동경 작가가 진행하는 네, 네. 정치 알바를 버리고 시사 안드로메다로 간 이동경 작가가 진행하고 있는 네. 아, 시사 안드로메다의 정청래 의원과 또 남배우님이 네. 함께 출연했죠. 남배우 덕분에 네. 5등 했어요. 5등이요? 네. 아니, 제 덕분에 아니죠. 무슨 5등이요? 5등은 자해 뭐 있잖아요. 아, 저는 좀 5등 자해야. 아, 넘어갔어. 팟캐스트 순위 5등. 팟캐스트 아, 드디어 수임을 알려드리며 네. 네. 시사 안드로메다는 네. 응? 사회 동포주의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정 의원님께서 4위를 예상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제 활약이 조금 미진해서 5위에 네. 그친 게 아닌가. 아, 그렇지 않고 그런 생각. 제가 이 작가한테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네. 뭐라고요? 나 참 예언인으로서 4등을 예언했는데 네. 네. 지금 5등을 했다. 네.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앞에 이재호 원편이 나왔대요. 아, 그게 컸죠. 거기 컸대요. 네. 그게 아니었으면 4등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조금만 평소처럼 탄력을 받았다면 4위, 3위는 충분했죠. 그러니까. 아, 네. 이재호 의원편은 사람들이 많이 안 들었다 이겁니까? 그렇죠. 앞에 너무 큰 돌이 있어가지고. 큰 돌이 있어가지고. 네. 그 건너뛴 거예요. 네,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하고 안 들어버린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 나서 뒤늦은 반성. 어? 네. 이 두 분이 나왔네? 이러면서 다시 올라갔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 다음부터는 짝꿍을 좀 잘 맺어달라. 네. 네. 아, 1부, 2부. 그래서 우리가 예. 다음번에는 네. 우리 남배우랑 같이 나갈 때 네. 다음에 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 그럴 수 있죠. 저 방고정으로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다음 앞에 선수를 잘 보고 나가죠. 누가 나오는가. 저번처럼 문성근 선배 이렇게 나가니까 바로 그냥 쭉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섭외를 같이 좀 논의를 하세요. 이동영 작가하고. 예. 네. 아니면 주진우를 앞에 세우고. 아. 아니면 김호준을 세울까? 효과적이네요. 그러면 뭐 3위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아니, 그 홍상희 기자가 지금도 계속 진행하죠. 네. 그럼요. 하시죠. 아, 근데 3등을 기자. 하면 네. 이 작가 또 출연료를 올려주게 됐대요. 3등을 하면요. 네. 아, 이 작가 또 옵션을 걸었군요. 네. 그래요. 아. YTN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3등 빨리 해야겠네요. 지금 이제 10위 안에 들어가가지고 7위 아닌가 10위 안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올렸대요. 네. 아 올렸어요 벌써? 올렸대요. 와, 우리는 뭐 순위 올라가도 아무 그런 우리는 뭐 이 작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지. 우리는 해도 뭐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고 네. 비난하고 이런. 아 역시 모든 자기는 게 가서 올리고 모든 게 이동영 작가의 큰 그림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지난주 이 두 분의 이제 활약상. 말씀을 드렸고요. 손혜원 의원은 지금 전주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상경하는 중인데요. 빨리 도착하면 2부에서 모시도록 하겠고요.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네. 가장 가고 싶어하는 중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지방에 있는 아이들. 아하. 아, 이게 뭐 상경 중입니다. 아 상경 중. 아 역시. 역시 뭐. 그래요. 이게 근데 네. 이게 아재 개그가 보면 네. 그 전략적 아재 개그와 또 네. 본능적 아재 개그가 있거든요. 네. 당황한 게 제가 지금. 근데 정 의원님은 약간 저는 약간 전략적 아재 개그 쪽인데 네. 전략적하고 본능적 쪽에 약간 네. 본능 쪽에 더 가까우신 네.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네. 무작정 상경 중. 뭐 이런 애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옛날에요. 진짜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강수연 주연.
강수연 주연이요? 아재 아재 바라지. 아, 아재 아재 대바라지 맞아요. 이것도 아재 개그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신 겁니까? 요거는 아재 들어간다고? 요거는 진짜 아재 개그 중에서도 최 하급이기 때문에. 하급이죠. 예, 완전히 하급이죠. 예. 네. 정청래의 키워드부터 가야 되는데 이제 한 회에 하나씩 나눠서 하기로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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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뭔가요? 네이버. 네이버. 네. 아하, 네이버. 아, 어떤 뭐 보도도 연상이 되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네. 정청래 키워드 분석. 네이버 국내 1위 인터넷 포털 업체입니다. 아, 대표자 한성숙 설립일 1999년 6월 2일에 됐고요. 주식 상장은 2002년 10월 29일에 됐습니다. 매출액이 얼마 될 것 같아요? 매출액이요? 5조? 조 단위는 넘을 것 같고. 네. 3조? 5조. 4조 226억. 아, 작년 딱 중간이네요. 기준. 종업원은 몇 명일 것 같아요? 한 4천. 2천. 2,531명. 오, 아, 비슷해. 막 던지는데 대충 맞네요. 네. 이런 인터넷 기반 사업으로 성공을 거둔 성공한 네. 기업이죠. 네이버. 대표적인 곳이죠. 그렇죠. 근데 사기업인데 공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개 언론사보다 영향력이 더 많이 있죠. 그렇죠. 특히 이제 뉴스포털 압도적이죠. 네. 다음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뭐 8대 2 구조. 네. 이런 상태죠. 이 상태에서 지난번에 우리 야구 하면서 네. 엠스풀 박동희 기자가 왔었죠. 네네. 네. 박동희 기자가 뭐 하나 폭로했죠. 네. 많이 했죠. 예. 축구연맹 부탁을 받고 기사 배치를 바꿨다. 네, 네이버가. 네이버가. 이래서 지금 국감장에서도 핫 이슈로 변했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특히 우리 진보진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혹의 눈초리로 많이 바라봤었습니다. 많이 섭섭해하고 있었죠. 많이 섭섭해하고 있었죠. 네. 근데 드디어 그 꼬리가 이번에 잡힌 거죠. 그렇죠. 네. 단적으로. 네이버가 뉴스 편집을 이상하게 한다. 그리고 이상하게 배치한다. 실검이 떴다가 사라진다. 여러 가지 각종 의혹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박동희 기자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드디어 폭로가 됐고 네이버가 사과했죠. 대표가 사과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이번에 최초로 꼬리가 잡힌 게 아닙니다. 저에 의해서 잡힌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아,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호. 제가 여러 가지 분야 전문가잖아요. 그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의심할 만큼 다 분야의 전문성을 그렇습니다. 갖고 계시죠. 2014년 10월에 제가 안행이 간사로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수 변호사 기억납니까?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이 사찰당하고 있다. 아, 사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때 또 뭐 영장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네. 그 전 겨울에 민주노총 간부들이 경향신문사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네. 그래서 경향신문사를 압수수색한다. 정동에요. 정동. 네. 경찰이 쳐들어왔었죠. 그 민주노총 거기 사무실이 거기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압수수색한다고. 그리고 저도 그때 달려갔었어요. 정동 카톨릭회관인가요? 그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경향신문사. 경향신문사.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민주노총 간부에 대해서 네이버 밴드를 사찰했다. 예를 들면 그걸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사찰할 수 있죠. 근데 그분과 밴드를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사찰했어요. 그리고 나서 카카오톡도 사찰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밝혀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뭐까지 밝혀졌냐면 그 관계자 부인의 사생활. 사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병원 진료 기록. 이런 것까지 다 사찰했다. 네. 그래서 한참 문제가 됐었습니다. 다음 카카오톡 사장이 국회에 와서 사과도 하고 이랬었는데 사이버 망명 사태도 그때 그렇습니다. 아, 그때 이제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 사태가 벌어지고 그리고 민주노총 찾아갔다가 자기들 의도한 뜻을 못 이루고 그 커피 믹스만 들고 왔다는 그렇습니다. 그죠? 예. 네. 탈취 사건. 그래서 그때 제가 또 마침 뭘 제기했었냐면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통신 내역 조회가 너무 많다. 네. 그래서 3년간 박근혜 정권 때 했던 그 통신 내역 네. 조회가 몇 건이나 될 것 같아요? 3년 7,500만 건이었습니다. 오우. 전 수십만 건 그랬는데 네. 7,500만 건.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 500만 건. 수상 편의를 해서 그냥 싹쓸이 다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통신 제한 조치, 통신
기록 조회 이런 게 있잖아요. 네. 통신 제한 조치는 감청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통신 제한 조치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음 이런 데 가서 기록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장 발부 목적이 틀린 거죠. 그래서 막 사과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럴 즈음에 네. 제가 내비게이션도 사찰당한다. 그게 뭐냐면 유병헌 사태 때 네. 키워드 분석을 4개를 했습니다. 유병헌이 어디 숨어 있을 거라고 예상됐냐면 송치째. 그래서 송치골, 송치째, 송치골 가든. 그리고 유병헌 씨 아들 유대균 씨가 언남초등학교에 나타났다. 이런 첩보가 돼가지고 언남초등학교. 이 네 가지 키워드 분석을 내비게이션에 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을 다 사찰했습니다. 야, 그럼 그때 거기에 그렇게 검색하지 않고 내비에서 네. 매실밭 이렇게 검색했더라면 그건 아니고요. 그 사람은 안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했냐면 그때 유병헌 씨 도피를 돕고 있다. 그 주력자들 있잖아요. 김엄마 기억나십니까? 네, 김엄마. 이런 분들 5회 이상 이런 분들과 통화한 사람 430명을 사찰했고요. 그리고 은신처라고 얘기됐던 그 네 가지 키워드. 송치골, 송치골 가든 송치째. 에, 그리고 언남초등학교를 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사찰했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6개 그때 업체였는데 1등, 2등, 3등 업체에 가입된 회원이 3,8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천만 명을 대상으로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들여다봤어요. 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아무 관계없는 국민들이잖아요. 네. 누구든지 송치째, 네. 송치골 가든 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2차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까지 다 사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는지를. 야, 내비게이션 쓰면 안 되겠네요. 이것을 그래서 제가 폭로했습니다. 국감 때. 그래서 그날 기사가 200건이 넘게 쏟아졌습니다. 네. 그날의 톱뉴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 근데 실검이 안 올라옵니다. 아, 그래요? 정청래, 송치째, 내비게이션, 이런 게 안 올라와요. 오, 의심이 되네요. 의심이 되죠? 네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주요 기사가 안 떠요. 아하. 정치맨도 없어요. 네. 다음에선 떴습니까? 안 떴어요. 다음에도 안 떴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밤에 가가지고 분하고 우울하고 원통하잖아. 네. 그래서 일일이 다 봤어요. 댓글이 안 달려요. 안 달려요? 네. 그날은 댓글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읽은 기사에 다 떠야 되거든. 네. 왜냐하면 그날 가장 핫했거든요. 그래서 새벽 2시쯤에 제가 그것을 일일이 검색을 다 해봤어요. 네. 안 떠요. 허허. 근데 이제 어떻게 다 조치를 한 거야. 근데 하나 조치를 못 해가지고 하나의 기사가 댓글이 971개가 달렸더라고. 네. 원래 한 3,000개, 4,000개, 5,000개씩 달려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못 했는지 971개가 댓글 달렸는데 댓글 많이 달린 기사 랭킹을 보니까 6위에 랭크가 돼야 돼요. 네. 근데 30위까지도 없습니다. 가장 많이 읽은 기사도 댓글 많이 달린 기사도 1등부터 30위까지 없어요. 네.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따졌어요. 네. 네이버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IT 분야로 섹션을 처박아놨어요. 그 KBO 때 그 박동희 기자의 이야기랑 똑같네요. 그때도 야구 관련된 KBO 비리 기사 썼더니 IT 쪽으로 편성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네. 어허. 수법이네요. 그러네요. IT 쪽으로 그 이 가면 잘 안 보이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국정감사 때 한 기사인데 그게 IT 분야야. 내비게이션 관련된 거라고 그냥 뭐라 내비게이션이 그러는데요? 무슨 성능이 뭐 업그레이드 됐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 네. 야, 이런 또 편법이 또 있네요, 정말. 네. 야, 사실 그 네이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방송은 좀 늦게 나가겠네. 아침에 뉴스 공장에 나가게 됐어요. 아, 나가서 이제 상세히 설명하신다고. 언제요? 우리 녹음한 다음날 내일 아침. 내일 아침. 아, 그래요? 네. 뭐, 네이버 이야기로요? 아, 과거 경험 이거 지금? 이 얘기로. 왜냐면 지금 네이버가 지금 이제 관심 이슈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제 추론입니다. 지금부터는. 네. 영향력이 일개 하나의 매체보다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네이버에 과연 국정원이 손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국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당연하죠. 것이죠. 네, 그걸, 댓글 그걸,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 그런 수공업적인 작업보다 포털을 장악하면 그렇습니다. 훨씬 더 쉬우니까. 그러면서 얘기하신 거 보면 네이버가 지금까지 봤을 때 이번이 처음이라기보단 상습범적인 측면이 강할 것 같다. 이 말씀 없다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아, 그렇군요.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네. 저는. 네. 뭐 더 추가로 네이버 관련된 끝. 말씀. 그래요? 짧네요, 굉장히 생각보다. 네. 네. 전 옛날에 그 이 이야기도 생각이 납니다. 네이버는 평정됐다. 당시에 그런 말도 있었죠. 실제로 당시 의원이, 네. 언론위에, 언론인 출신의 의원이 그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누가 했었죠? 진성호 의원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네이버가 영향력이 막대하다 보니까, 그걸 그 언론에 준해서 또는 언론으로 보고 규제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도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어뷰징 기사라고 네. 들어보셨습니까? 낚시질 기사. 네, 네. 이런 걸 규제해야 된다.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네이버가 완전 편집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난 영향력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기업이고 또 언론도 아니고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네이버에서 이슈로 만들자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정말 전 국민적인 이슈가 되고요. 네. 또 정청래 의원 사례처럼 이거는 띄우지 말자라고 생각을 만약에 하고 그렇게 움직였다면 정말로 그거는 묻힐 수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현재 힘이 있으니까 네이버가. 근데 당시 다음도 똑같았고요. 네이트를 가니까 탑 기사로서 돼 있더라고요. 네이트요? 네. 지금 없어졌나? 아니 있어요. 있어요? 네, 네. 네이트 있습니다만 영향력이 사실은 그 거의 뭐 3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미미하죠. 네, 거의 그렇죠? 의미 없는 뭐 3등. 같은. 네이트 하지만 판이 있습니다. 아 판?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예. 판춘문예 모르십니까? 판? 예. 판이 뭐예요? 판은 판도라밖에 모릅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신세대군요. 그렇군요. 네, 네이트판 특히나 이제 그 남성에게도 인기 있지만 여성분들에게도 더 큰 인기가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그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그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 뭐 아고라인데 아고라 예전 아고라와 비슷하지만 좀 더 이제 가정 생활이나 뭐 그런 거에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게 있고요. 뭐 재밌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좀 연성으로 해서 사람들 친근감 있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자, 이게 키워드 이걸, 분석은 이걸로 하고. 근데 네. 이거 언론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적절히 어느 선에서 통제를 한다는 언론은 되냐고. 분명히 아닌데 이상한 효과를 그 이상의 언론이죠 지금. 그 여기 대한 뭔가 제도적 정비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없을까요? 애매해요. 규제하기도 어렵잖아. 네, 애매해요. 그럼 뉴스 뭐 구글이나 다른 네. 그런 해외 포털들을 보면은 사실 검색 창만 떠있지 초기 화면에 네. 뉴스 기사들이 이렇게 올라와질 않잖아요. 구글 같은 경우는 없죠 아예. 네네. 그래서 과연 이게 편집을 결국은 네이버 직원이 선정을 해서 어떤 기사를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야 이거 정말 어찌 보면은 언론보다 더한 언론으로 볼 수도 있는데 기능적으로는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좀 굉장히 입법부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포탈에 관한 규제 내지는 이런 거를 좀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짧게 하나만 좀 하자면은 사실 이 네이버 관련된 문제가 그동안도 의혹 제기 많이 있었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시인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내부 감사를 했더니 네이버 스포츠 담당자가 외부에 뭐 한국 프로축구 연맹에 기사 재배열 요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확인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K리그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전북현대의 스카우트가 심판 두 명에게 이제 청탁을 한 거죠. 돈 주고. 그거를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연맹이 솜방망이 처분을 합니다. 승점 9점 삭감하고 뭐 1억 제재금.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가 그게 네이버에 올라오니까 그걸 좀 뒤로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건데 이렇게 프로축구 관련된 것도 이렇게 들어줄 정도면 사실은 더욱더 중대하고 더 치열한 그런 정치, 정가 소식 이런 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하자면 네. 열심히 준비해서 국감을 했는데 그 당연히 정치 기사죠. 어떻게 IT 분야로 갑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야, 참 정말. 근데 그 IT 기사로 보내가지고 아주 주된 관심에서 빗겨나가게 하는 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안 올린 건 아니니까요. 네. 그들 입장에선 참 신기하네요. 네. 그럼 네이버 관련된 부분 여기까지 할까요? 남배우님 뭐 특별히 네이버. 네. 예. 네이버 내 이놈 정신 차려라. 아하. 아 그거 댓글 있었어요. 그거. 있어요? 예. 네. 아 뭐라고요? 하여튼 그 지금 한 거대로 있었어요. 아 그럼 그 남배우님이 있으신 거네요.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만 아재들은 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 참 그렇네요. 네. 아, 오늘 사실 그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네이버 말고도 오늘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하. 정치권에 일주일 동안 뭐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것들도 많고요. 흥미로운 일도 많은데 오늘 짚고 넘어갈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재미있는 주제도 많고요. 먼저 좀 통합 정계 개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뭐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대표, 유승민 뭐 이제 의원 등등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송기석 의원이죠.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인데 요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하면서 거의 뭐 소속 의원 중에 30명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찬성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뭐 일단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드디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상하셨나요? 네, 그럼요. 저는 총선 때 반짝 뭐 그렇게 해서 정치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 대선 거치면서 2번 그 3번 당, 4번 당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여기는 1번 당과 2번 당을 향한 구심력이 작동할 수밖에 없고 그 당에서는 원심력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이 있는 거고 이런 논리 저런 논리를 가지고 많이 되는데 결국은 저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길게 가지 못할 정당이다 라고 전 1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근데 그 길게 가지 못할 정당이라는 게 바른정당도 뭐 소멸되거나 민주당에 흡수되는 경우도 있고 국민의당이 네. 그리고 또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에 흡수되거나 뭐 이제 그 소멸되는 경우도 있겠고 한데 이 둘의 합당도 예상하셨나요? 합당 시도? 아, 그럼요. 그것도요. 어차피 잔류파와 탈당파, 네. 그러니까 이탈되는 조직이 있을 거고 잔류에서 사수투쟁 한 조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 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죠. 그 두 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본류에서 가출한 거 아닙니까? 네. 가출을 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가출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럼 가출한 아이들끼리 모인다고. 네. 모여가지고 비리를 저지르거나 이러다가 다시 잡혀가 그렇죠 가출팸이 되죠. 그러다가 잡혀가거나 아니면은 뭐 좀 반성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네. 이 집도 그런 결과로 될 것이다. 그런데 가출 시도 중에 이제 쪽수가 좀 밀리기도 하고 쪽수입니까? 쪽수죠 사람 수. 그렇네요. 예, 의원 수가 모자라기도 하고 사람 쪽잖아요. 그 다음에 그 구심력이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당기고 있으니까 바른정당이 국민의당보다 훨씬 더 빨리 가출의 힘이 동력이 떨어져서 찢어지는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국민의당이라는 변수까지 포함해서 자유한국당까지 해서 바른정당 찢어먹기 경쟁을 하는 그런 어떤 지포 상태다. 이거는 것이죠. 대선 전에 기억나세요? 신삼당 야합이다. 네. 그래서 네. 제가 계속 박지원 김무성 연대 네. 공격하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반기문 총장을 네. 중심으로 한 빅댄트론. 네. 근데 제가 반기문은 빅텐트를 치려면 그 세워낸 기둥이 높아야 되잖아요. 폴 데가 없었죠. 폴 데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신삼당연합 이것이 이제 좌절된 거였죠. 네. 그래서 반문재인 연합. 지금 뭐 국민의당은 반문재인 연합, 문재인 싫어당 아니겠습니까? 정강정책이죠. 그렇잖아요. 국민의당은 네. 문재인 싫어요 당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국민의당 상황이 어떤지 한번 좀 분석 좀 해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는 이미 마음이 굳힌 것 같아요. 결정 난 것 같고. 오늘 뉴스공장에 하태경 의원이 나와가지고 그 전당대회 한 날 있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대표 뽑힌 날. 손학규 대표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은 정당과 연대하자. 이런 제안을 네. 받았다고 오늘 하태경 의원이 이제 뉴스공장에서 얘기하더구만요. 야, 그럼 이미 준비한 거네요? 작정한 거죠. 저는 그것 때문에 네. 지금 같은 정치행보 때문에 무리수를 두고 당대표에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그 당시도 도대체 왜 나오나. 그렇죠. 뭐 반성도 안 하고 좀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죠. 그런데도 출마했고 당선이 됐습니다. 대표로. 제가 이건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정치적 예언을 한다면 네.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그룹에서 안철수가 수용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반대 지점에 가서 내가 네. 다음에 대권 한번 노려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저는 됐을 거라고 보고 네. 이쪽에서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렵다. 당도 물론 다르지만 네. 그러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반대 지점에 가서 네. 그 반대 세력들을 규합해서 다음에 대권 한번 노려야 되겠다. 네.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의당의 반대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합집산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도
박지원 전 대표 등 호남 중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 지지구로 반대 지점이 뭐겠어요? 햇볕 정책을 버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 네. 호남 지지를 버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 유승민 대표가 그 일탈을 친 겁니다. 그 두 가지 조건. 두 가지 조건. 네.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정치머리가 좀 있는 사람 같으면 유승민 대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햇볕 정책을 포기하라고? 당신들이 햇볕 정책을 반대하는 것을 포기해라. 당신들은 그러면 TK 영남 지역 기반을 포기해라. 네.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예 판 깨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나갔어야 되죠. 유승민은 판을 깨자고 나온 건데 같이 판을 깨야 뭔가 크게 부딪힘이 있고 거기서 뭔가 모색할 길이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럼 여기서 또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또 떠오릅니다. 그럼 지금 바른 정당 특히나 그리고 또 그중에서 유승민 뭐 당선이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유승민 의원의 생각은 어떤 걸까요? 자,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해야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등이 반발을 안 하죠. 아, 일단 안 내부부터 다스리자. 내부부터 다스려야 되잖아요. 아. 그리고 내부부터 단속하고 그다음에 밖으로 행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못한 거예요. 이미 들켜버린 거예요, 지금.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탈당 뉘앙스까지 지금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빈정이 상할 대로 그러면 지도력이 상실하지 않죠. 그렇죠. 아니, 상실하죠. 그렇죠. 그 애시당초 아니더라도 네. 뭐 이게 뭐 개혁 보수든 중도든 뭐 모호하게 얘기하면서 적당히 구슬리면서 네. 햇볕 정책도 뭐 상당 부분 우리가 수용해서 좋은 뭐 비핵화 대화와 뭐 타협의 시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흐리면서 호남도 조금 안고 갔었으면 협상력이 더 커졌을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자유한국당에 안 딸려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게 전제죠. 자, 그런데 여기서 효과가 하나, 작은 효과가 있었어요. 뭐 큰 대세에서 의미가 없는 거지만. 네. 안철수 대표, 유승민 대표가 이렇게 핑퐁을 하는 와중에. 네. 의외로 바른정당의 그 탈당파들. 네. 이 좀 주춤하게 됐어요. 통합파. 아. 네. 그럼 탈당파라고 하는 게 맞죠. 그렇죠. 탈당파 아, 맞죠. 네. 이쪽도 동합, 이쪽도 국민의당하고 뭐, 박근혜 통하니까.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 그렇지 않고. 네. 국민,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국민의당하고도 통합할 수 있겠네? 아. 기대 심리가 또 생겼잖아요. 새로운 네. 또 활로가 뚫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카드가 두 개 생긴 거죠. 그렇죠. 아. 그 와중에 조금 작은 전쟁이긴 하지만. 네. 홍준표 서청원 사태로 인해서 아하. 저쪽 땅 정리가 안 되는데 우리가 선뜻 네. 먼저 간다고 말하기보다 그렇습니다. 구획 정리되면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국민의당과의 변수가 생기니까 야, 이거 뭐 굳이 먼저 얘기 안 하고 적당히 계속 그 표정 관리만 하자 이런 느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홍준표 서청원 이 부분도 뭐 재미있게 준비를 좀 해가지고 그렇죠. 이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어떤 그 내부 상황을 좀 잘 짚어주셨고 네. 좀 결론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론은 이런 겁니다. 바른정당 잔류파와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계보 이 측에서 합칠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거기에는 또 심각한 내홍과 분열이 또 있겠죠. 서로 이게 안철수, 유승민 이 두 정치인이 다음 대권을 노리기 위해서 하는 합당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다 정치 노름인데 그런 와중에 국민의당의 안철수를 따라가기 싫어하는 네. 일부 의원들은 일부인가요? 일부 의원들은 네. 민주당에 노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호남. 네. 그렇죠. 이미 그 포착이 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네. 이제 노크 기순을 하려고 문을 똑똑 두드리고 있겠죠. 그렇죠. 노크 기순. 네. 아. 그쪽에서 받아줄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겠지만. 이거 기순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 게 며칠 전에 자유한국당 포천이죠. 김영우 의원이 포천이죠. 네. 예, 예. 거기 당원들이 김영우 의원 복당 결사 반대한다고 예. 뭐 기자회견하고 다 선언했어요. 당원들이. 그럼 민주당 호남 현재 그 지역위원장들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국민의당의 어떤 호남 의원들이 다음 총선에 그런 그 공천 보장이 없다면 또 쉽게 움직이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30% 물갈이를 아직도 있다는데. 지금 그리고 민주당에는 어머니 지금 지역위원장들이 다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흘러갈까요? 참 정치는 참 이게 답이 없는 거고 어찌 보면은 수학적인 규칙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 전문가의 분석을 좀 듣고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호남의 정리. 안철수의 반대 지점에 있는 국민의당 호남 기반 국회의원들은 안철수를 따라가는 순간 미래가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거의 끝이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엄청 그렇죠. 칭찬하고 지지하고 이런 발언들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아, 민주당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 박지원 대표가 네. 벌써 몇 주 전부터 슬슬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지금 선봉에 서 계시죠. 야, 그럼 이거 이렇게 흘러갈 줄 미리 예상했다고 봐야 되나요? 박지원 전 대표가? 이미 안철수 대표의 마음을 읽었다고 저는 봅니다. 박지원 대표가. 자기도 정치 운동하는데 너무 쉬워요. 그래요? 옆에 지나보면 안 돼. 숨소리 들으면 다 아는데. 도저히 그 설득 불가하다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해봤는데 아니 너무 안 통하네라는 걸 아마 느끼신 게 아닌가. 자,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안철수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를 반대했었죠. 예, 그렇죠. 강력 반대했죠. 그리고 예. 나는 전남지사 나갈 테니 선거를 던졌죠. 당신은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나가든지 부산시장? 뭐 서울시장 나가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뭐냐면 당대표 되는 것을 결사 저지하려고 했던 거죠. 네. 아하. 왜냐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을 미리 예견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의외로 너무 안 통해버린 거죠. 네. 어느 정도 승부수를 던졌는데 상대가 너무 정치적 감이 없으니까 그걸 이해 자체를 못할 정도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정치를 배웠거나 같이 한 분들은 얼마나 좀 뻘쭘하겠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햇볕 정책 포기하고 호남 지역 기반 탈피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야. 그런 분들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아니, 배신감도 들겠고. 지금 국민의당 현역 의원 중 상당수가 호남 지역 의원인데 네. 그걸 포기하라고 하면 참 뭘 어떻게 하라는지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되받아쳐서 네. 그러면 냉전 정책을 하자 말이냐 이 시대에. 지금 이게 옳으냐 이 정도로만 네. 나갔어도 빙의하신 건가요? 뭔가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 네. 아니 이제 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안철수. 그리고 이제 별로 유승민 대표한테 냉전하자 말이야 이렇게 한번 던진 그게 것도 선거가 없더라도 안철수나 유승민 같은 경우는 워낙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판을 한번 흔들어 가지고 성과가 없더라도 판을 흔든 것 자체가 성과일 수 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두 정치인 물론 뭐 실력 있고 뭐 지지자도 꽤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승부사 기질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부터 적어도. 저는 실력 있다는 말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실력이 없는 겁니다. 이거. 아 그렇네요. 네.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이제 두 당의 통합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궁금하고 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시각이 아니고요.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관점에서나 가치지향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 아니고 네. 이권에 따른 짝짓기. 아하, 라고 생각하시면 딱 돼요. 그냥 지금 그리고 기반은 철새 정치. 아하. 철새 맞네요. 지금 가을철 그 이사철이 됐다. 네. 이사 준비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네. 도대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는 게 정도인가라는 생각 없는 무조건적인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이사를 가겠다. 남배우님 이런 거죠. 지금 이사철이 아니라 김장철이에요. 김장철입니까? 네. 김장겸입니까? 김장겸 김재철. 이사철은 합치면 김장철이에요. 부천 이사철은 이전에 끝났죠? 끝났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김장철. 홍준표 서청원 사생결단. 아예 들으리 네. 하지 않으시는군요. 아닙니다. 아재 정치평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안철수 빙의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이사철, 김장철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네. 네. 홍준표 서청원 사생결단. 오늘 남배우의 빙의 논평 준비되지 않았나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안 됐습니까? 안 돼도 하시죠. 네. 됐겠지요. 네. 이게 사실 뭐. 자유한국당도 이 바른정당을 좀 흡수 좀 통합하려는 그런 노력에 상당 부분 좀 성과가 있는 것 같았으나 내홍 때문에 또 아, 이거 뭐 홍준표 서청원 뭐 난타전입니다. 그렇죠? 네. 아, 홍준표 대표의 심정이 어떤지 서청원 의원이 또 뭔가를 폭로했지 않습니까? 네. 네. 서청원 의원이 아,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홍준표 의원이 수사 관련해서 뭐 좀 부탁을 하고 청탁을 했다 자신에게 자신과 아, 자신 밑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었는데 증언을 좀 번복해달라 또는 뭐 무마해달라라고 하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거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증거가 있다. 녹취록 있다고 했습니다. 네. 네. 그러자 홍준표 대표가 약간 좀 꼬리를 내리는 듯한데요. 오늘 남배우의 빙의 논평 홍준표의 심정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준비됐습니까? 네. 홍준표 대표. 그 자체가 지금 내홍입니다. 아하. 그래서 내홍, 홍의 네. 속내 내홍을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1분 30초로 추정됩니다. 오, 네. 예, 점점 줄여서 1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분까지 갑니다. 네. 국민 여러분, 한 평생 고기 먹는 놈 잡던 내게 풀인 줄 알고 받은 쇼핑백에 고기 좀 들었다고 다들 이럴 수 있나 싶은 심정에 잠도 오지 않는 밤입니다. 여러분
나 홍준표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모래시계 검사인 내가 노무현이 논두렁 시계, 문재인이 시계 깔려 뒤지기를 바라십니까? 진서가 나 쫄고 있나? 그리고 서청원 선배님, 조용히 의원하다 뒤에 판이 다 정리되고 나면은 슥 다시 들어오면 될 일을 이렇게까지 대표 가오를 찍으십니까? 디도스로 한방 맞고 당대표 4개월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친박 폭격으로 내가 죽은 성완조이 때문에 또 죽어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선배님, 내가 살아야 당이 살고 당이 살아야 보수가 사는데 어찌 혼자 살겠다고 다 죽는 길을 가려 하시는지요. 내가 동대문서 깨고락지대에서 원해라고 이리 서름을 주시는 겁니까? 팔선이면 팔선답게 명예롭게 비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으니 감옥에 있는데 그간 호가호위하다 이제 본인만 호의호식하자는 겁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라는 춥고 더러운 땅에 갇혀 보수 유린이라는 유례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과 우리 당 의원들이 일치단결해서 낡은 박을 깨고 금은보화 가득한 자유대안을 건설할 때입니다. 비록 어제 친박이었어도 새 세상에 오면 빈집은 버릴 줄 아는 옹고지신의 정신으로 출당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우리 당의 모든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돼지 발정제에도 죽지 않고 자유대안의 보수를 살려냈던 이 홍준표를 믿고 비록 얕은 생각으로 보수의 둥지를 박차고 나갔으나 이제 새 마음으로 돌아오려는 바른 정당의 동지들을 위한 무대를 만들어 줍시다. 장제원 김성태가 그랬던 것처럼 위대한 보수의 전사로 다시 기어나갑시다. 보수도 하나, 대한민국도 하나, 원보수 원코리아의 한 길로 나아갑시다. 한 길이 너무 받아줍시다. 요까지가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뭐, 예, 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내용은 좋고, 네. 다음에는 홍준표 성대모사까지 좀. 아, 원래 제가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나. 오늘 좀 됐어요, 초반에 성대모사. 아, 오늘은 이제. 하신 거 아니에요? 뒤에 빼버리고, 네. 그냥 대변인 논평 형태로 내용만 따라갔습니다. 그래요? 그럼 홍준표 네. 성대모사 한마디만 해주세요. 인사, 뭐 아무거나 하나만. 이게 다 문제이기 때문이지 뭐. 똑같네요.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안 했는데.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 의원께서 네. 부족했다. 그 부분을 네. 이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성대모사. 아, 남배우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누구예요? 그거는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다스베이던데. 아, 그건,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네. 진짜, 야, 이거 편집 안 하면 큰일 나겠네요. 네. 야, 돌팔매가 날아올 것 같습니다. 아니, 내용을 들었습니다. 가지고 분석해 주십시오. 오늘 내용에 집중했습니다. 어, 네. 좋은 그렇습니다. 내용 있지 않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뭐예요, 이건 또? 그거는. 노무현 뭐... 대통령 안 비슷했어요? 전혀.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노무현입니다. 아, 큰일 났네요, 이거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수습하죠, 이걸 진짜? 네. 이건 뭐, 네. 빙의 논평 자체를 그냥 깡그리 묻어버리시는 네. 이상한 성대모사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 큰일 났네요. 네, 아, 그 내용을. 내용이 나쁘지 네. 않았는데. 정 의원님. 네. 지금 최경환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당하려면 뭐 자진타당 안 할 테니까. 안 하죠. 출당 조치하려면은 또 의원총회 표결이 있어야 되고 소속의원 3분의 2 예.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능할까요? 최경환. 71석 돼야 네. 되죠. 그 서청원 의원 입장의 항변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억울하다. 한 번 징계를 받았거든요. 받았죠. 아, 인사부재리다. 당원 자격정지. 네. 굉장히 센 겁니다, 이거. 3년인가 네. 받았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풀어줬죠. 은근슬쩍. 또 이제 친박표를 의식해서 풀어줬어요. 박근혜 필요하니까. 그게 다시 또 치는 거거든요. 네. 일사부재리 원칙이 어긋난다. 이 항변은 이유 있는 항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비호님도? 그건 아무래도 네. 이제 그 징계를 많이 받아보셨기 때문에. 징계 전문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하시는. 네. 이거 원리 원칙적으로 이 봤을 때는 뭔가 위법적인 구정이 있다. 당원 당규상. 이런 지적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있잖아요. 농악놀이 네. 이런 거 하잖아요. 꽹가리치고. 네, 꽹가리치고. 네. 근데 저는 징을 들었어요. 예. 그래서 징계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아, 징, 이게 물리는. 아. 그게 제일 쉬워요. 이 와중에서도. 이런 거 다 잘릴 수도 있어, 진짜. 네. 아니, 이 와중에도 그 손 변호사님의 감시가 소홀해진 네. 틈에 그새 네. 징이 그냥 돌아 버렸어요. 아, 제가 눈은 내리깎고 있어도 귀는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또 딜레마일 거예요. 홍 대표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기스가 난 거죠. 아, 이미? 이미 기스가 난 거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TK 쪽에서는요 아직도 박근혜 표는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무시 못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 의원총회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아, 쉽지 않다. 만약에 그래서 결국은 출당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홍준표의 지도력 상처받는 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대표를 그만두나요? 이럴 수 있어요. 자유한국당도 찢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충격적인 예언인데. 옛날에 이민우 파동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사쿠라 신민당? 파동. 네. 네. 그래서 이민우를 남겨놓고 다른 당 의원, 당수석 의원들이 다 나와버렸어. 다 이사를, 갑자기 이사를 가버렸죠. 그렇죠. 아, 그 반장을 왕따 시켰네요?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고 다 네. 나가고. 그렇지. 오. 뒤로 돌아보니까 자기 혼자 있어. 아하. 빈집을 만들어버렸죠. 이런 것처럼,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친박 지금 성향 의원들이 지금 숨죽여 있지만, 저는 20명은 넘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은 참 홍준표 대표도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에 빠질 것 같은데, 혹시, 홍준표 대표가 지금 대법원판 아직 그 재판 남아있잖아요. 네. 그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네. 1심 유죄, 2심 무죄입니다. 여기에 이 대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겠죠. 지금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증거가 있다라고 또 얘기했고 뭐 이영주 의원까지도 가세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그 3분의 2 이상의 통과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바른정당을 당겨와야 되는데 쉽지 않고 그러다가 성완종까지 터지면 당대표로서 지도력의 기스가 나고 심지어 자기가 잡혀가는 꿈까지 꾸지 않을까 네. 안 되면 아하. 그런 그래서 자명이 오지 않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참 정치인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국민의당은 최대 주주는 호남 기반 호남 지역 의원들인데 네. 안철수 대표는 거기하고 정체성을 좀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하. 그렇게 되죠. 네. 그리고 바른정당은 유승민 대표가 실제로 대선 후보였고 간판이긴 하나 네. 숫자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렇죠. 네. 거기는 자유한국당으로서의 원심력이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유승민과 안철수 관계 속에서는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주변이 따라오지를 않고 네. 이런 상황 같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친박을 내쳐야 바른정당을 의원들을 흡수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홍준표 대표가 흠결이 너무 많고 또 역학관계도 복잡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한 수가 얽혀서 돌아가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평가 기준 네. 뷰포인트 네, 뭡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권에 따른 아. 이합 집산 짝짓기 철새 정치다. 자기 이익 때문에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역사에 의미 있는 일은 아니다. 네. 결국 이제 야당 중에, 이제, 야3당이 결국 통합 논의 지금 진행 중인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또, 정청래 의원의 예언, 분석이 잘 맞아떨어질지 관심있게, 재미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 봤을 때 지금 이제 그 당이 5개 당 중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내용과 형식이 비교적 일치하는 반면에 나머지 세 당은 대표와 내용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이 상당히 언밸런스 나무로 해서 이런 요동이 계속 칠 수밖에 없는 당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남배우의 또 분석까지 들으셨고요. 자 이제 1부 두 번째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동지 여러분. 범교텔레콤 대표입니다. 범교텔레콤에 문의해 주시고 가입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0월은 단톡폭 종료와 긴 연휴로 휴대폰 단가 인하가 기대되는 달입니다. 약정이 끝난 폰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구매를 고려해보세요. 범교텔레콤은 SK인터넷, 휴대폰, 어르신폰, 키즈폰까지 10월 한 달 동안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 드리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전화번호 010-7114-3333으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민하다가 직접 홍보하려고 나왔습니다. 각질, 굳은 살, 거친 발 신경 쓰이시죠? 아내가 평소 각질도 많고 겨울만 되면 뒤꿈치가 터지고 피가 나서 고생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좋은 푸크림 좀 만들어달라는 아내의 부탁,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죠. 제품 나오고 자신 있어서 홈쇼핑에도 도전했지만 쫄딱 망했습니다. 지금은
입소문이 나서 G마켓, 옥션, 11번가 등에서 포크림 1등 하고 있습니다. 비단발 만들어드리는 비단발 크림. 정치 알바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일주일 사용 후 효과 없을 시 무릎 꿇고 무조건 반품 받겠습니다. 검색창에 비단발 크림. 본교 텔레콤입니다. 아이폰 8 예약을 11월 2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아이폰 8 구입을 생각하신 청취자분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린다고 하시고요. 더불어 단통법 종료로 가격 좋은 핸드폰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휴 때문에 10월에 많이 짧아서 통신사 지원금이 높은 달이 11월이 된다고 하니까 핸드폰 교체를 고민 중이신 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또한 휴대폰과 함께 인터넷을 바꾸는 분들은 물론 오피셀, 고시원, 원룸 등의 인터넷 교체 시 회선당 특별가로 모신다고 합니다. 연락처는 010-7114-3333, 7114-9795 두 번입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010-7114-3333 처음에 말씀드린 번호죠. 이 번호로 메시지를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010-7114-3333. 네. 오래간만에 비단발 크림 광고 들으셨는데요. 지난번에 광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데 효과 없으면 환불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효과가 없다면서 환불을 요청한 그런 소비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단발 크림의 신제품 비단발 풋 스틱이 나왔습니다.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겠고요. 스틱이니까 각질이나 굳은살 심하신 분에게 특히 좋습니다. 기존의 비단발 크림은 계속 나옵니다.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간편하고 더 강력한 보습성분의 풋스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그 손혜원 의원께서 발을 감싸는 랩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요. 이번에 그 풋스틱에는 사은품으로 아예 풋 커버를 함께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단발 크림에는 이제 함께 사은품이 따라가지는 않고요. 이제 신제품 풋스틱을 주문하시면 풋 커버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비단발 크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광고 네 편 다 잘 들으셨고요. 뭐 꼭 좀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업에 좀 이 광고가 좀 도움이 됐고요. 또 어디서든 이런 그 물건을 구입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요. 서로 돕고 또 연대하는 의미에서 꼭 우리 광고 정치 알바 광고 상품을 좀 찾아주시면은 모두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주에 참 다룰 게 굉장히 많고요. 속도와 함께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재판 이번 주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국정감사 열렸는데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나와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우병우 전 수석 다시 한번 출국 금지 됐습니다. 게다가 남재준 국정원장 당시에 국정원이 아예 영화 세트처럼 가짜 국정원 사무실 집무실을 만들었다. 별일이 다 있습니다. 참 엄청나죠. 그리고 또 KBS 고대영 그리고 박근혜 조은성 이재용 재판까지 정말 굉장히 많은데요. 고대영 200만 원 수수수. 이거 참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부터 할까요? 정 의원님 고르시죠. 지금 다 했잖아요. 아니 그래도 하나하나 또 의미를 짚어주시고. 우리 있잖아요. 스피드 퀴즈로 합시다. 그럴까요? 제가 네. 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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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남 의원님도 준비됐습니까? 주신 대로 저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가면서.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 의원님. 네. 윤석열 관련해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잘한 적재적소 인재 배치 중에 하나인데요. 네. 다스가 누구 거냐고 물어봤죠. 그렇습니다. 네. 실소유자를 확인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인이 될 것으로. 네. 네. 희망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확인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번에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이야기하면서 우병우 관련된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병우 수사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첩보가 많다고 해서 뭐 구속을 위한 수사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사 열심히 하겠다. 수사하다 보면 드러나지 않겠느냐. 제가. 네. 이거는 들었다고 해도 들었다고 할 수 없는. 그냥 정치적 감인데. 네. 윤석열 중앙지검장으로서는 우병우를 진짜 잡고 싶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렇겠죠. 자존심이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자존심? 그러면, 우병우도, 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잡아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좀 의혹이 좀 말끔히 해소가 되고 또 죄 지은 게 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그런 처벌이 있어야겠죠. 국감장에 서울 고검 국감을 했죠. 법사위에서. 네. 고검장이 지금 누구죠? 조은석. 누굽니까? 고검장이죠. 고대 출신입니다. 네.
이분이 충남 도지사 누구죠? 충남 도지사요? 아니죠. 네. 수사에서 구속시킨 검사일 겁니다. 아, 예전에. 그래요? 예전에. 그런데 아. 기수가 빠릅니다. 그 옆에 앉아 있는 윤석열, 네. 중앙지검장. 네. 학번으로는 선배인데 나이 선배인데 그렇죠. 기수는 늦죠. 23기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늦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묘한 네. 그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좀 그런 감정을 느꼈는데 저는 우병우, 네. 남재준 뭐 이런 사람들을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진두지휘로 네. 잘 해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돌아온 장고죠. 돌아온 장고인데 네. 윤석열 지검장이 이런 말을 했죠. 우병우라는 특정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네. 말을 했죠. 그게 그렇군요. 이제 오히려 더 무서운 거죠. 아. 뒤에 갈로 열면 특정 개인을 위한 수사를 하지 않겠는데 네. 잡고 보면 특정 개인일 것이다. 오. 이런 말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우병우 관련해서 우리 남배우님의 분석 좀 듣죠. 우병우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네. 자, 우병우 관련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재판받으면서도 뭐 이런저런 막 인상도 쓰고 뭐 손짓도 하고 하다가 재판장에게 지적도 당했고요. 자, 앞으로 우병우 전 수석 지금 네. 지금 우병우 전 수석 어떤 입장일까요?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다 잡혀갔는데 네. 자기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일하게 거의. 그렇죠. 추명호라는 이제 이 고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추명호의 입. 네. 그리고 자기의 그 실실 쪼개던 그 미소. 아하. 여기에 함수 관계를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추명호 전 국장 이야기 나왔습니다. 물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사가 기각이 된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추명호 전 국장이 검찰 조사 당시에 이미 이야기를 했다.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첩보 문건들이 작성이 됐고요. 그 중에서 우병우 전 수석으로부터 직접 뭐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 또 그에 따라서 직보를 했는데 그 중에 최순실 관련된 것만 빼고 나머지만 보고했다. 직보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 의원님. 네. 이런 추명호 전 국장의 이야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딴짓 하고 있어가지고. 남 배우님. 그것만 빼고 보고했다. 네. 이 얘기잖아요. 최순실만 빼고 나머지는 보고했다. 보고했다. 최순실만 안 했다. 안 했다. 네. 그러면 아직까지 그들의 거래 관계는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아하. 네. 거래가 끝났다면 네. 다 보고했다. 네. 나 그냥 뭐 상부니까 보고를 했다. 그다음 판단은 우병우 수석이 한 건데 나보고 왜 그러냐. 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네.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는 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입을 띄는가에 따라 당신이 네. 썩소를 지을지 미소를 네. 지을지 네. 그건 알 수 없는 일이다. 요 정도 얘기가 아닐까. 네. 국정원 얘기 한번 갔다가 고대용 이야기로 가보죠. 예. 정 의원님. 네. 국정원. 남재준 국정원장 당시에 뭐 위증을 교사했다든지 아니면 허위 진술을 뭐 요구했다든지 또는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압수수색에 대비했다든지 자. 어떻게 그것뿐만 보십니까? 아니라 예, 또요. NLL 대화록을 무단으로 유출한 네. 국기문란 사건도 네. 남재준 국정원장 때 네. 이루어졌었죠. 네. 그 저희가 원세훈 시절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저희가 국정조사할 때 그때 남재준 국정원장이었거든요. 제 파트너가 정보위 네. 간사로서 네. 국조특위 또 간사로서 네. 참 그때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못한 게 있다면 이번에 벌을 받아야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 집안에 네. 세 분의 부끄러운 인물들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종친 중에 네. 순위를 좀 다뤄야 되는데 이제 남경필 지사 몇입니까? 아마 순위가 좀 약해요. 한 3위 네. 정도. 아, 네. 2위는요? 2위와 1위가 지금 박빙입니다. 아. 예, 국기문란으로 봤을 때는 1위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멘탈이나 지금 하는 활동상으로 봤을 때는 네. 남유진 구미시장도 만만치 않다. 아, 예. 그렇네요. 반인 반신. 예. 네. 거기다 지금 뭐 엄청난 혈세들. 탄신제 뭐 이런 거. 예, 돈을 많이 네. 들여가지고 지금 또 기념관 뭐 등등 하고 있으니까 네. 이 투톱 남재준 남유진 네. 이 두 분이 우리 집안을 네. 멸문지화에 이를 정도로 인간들이 아닐까. 남경필은 네. 막 인간적으로는 막 12% 정도 정의 가는 인물. 네. 그것도 제 입장에서 보면 조카뻘이기 때문에. 남지사는 딱 조카뻘. 확렬이? 예. 네. 남평우 의원이 저 같기 때문에. 네. 정 의원님 혹시 고대영
KBS 사장. 네. 네, 이 부분 관련해서 200만 원 보도가 나왔습니다. KBS 파업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KBS 노조에서 네. 고대영 사장을 고발했고 네. 그리고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죠. 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게 어떤 거죠? 자리 보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자리 보전하기 쉽지 않다. 위험하다. 네. 그런데 그 KBS 사장이 단가가 200입니까? 저렴하네요. 너무 이게 좀 책정이 적게 된. 아유. 본인은 이제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원하게 얘기해야죠. 시원하게. 150밖에 안 받았다. 이명박 석권 당시에 또 보도 본부장이기도 했죠. 그 당시에도 또 세월호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보도 관련해 가지고 네. 뭐 이제 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고대영 현 사장인데 그래서 뭐 의전 영전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네. 있어 보이고요. MBC. 네. MBC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 부분 해결이 됐다라는 그런 그 입장이었고 내부적으로도 희망에 차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단계를 하나하나 다 밟아가다 가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정농단 재판 관련해 가지고 좀 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하고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사임했죠. 네. 네 사임했는데 그 후에도 구치소 들어가서 변호인으로 접견을 했습니다. 이제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도 하는데. 법무부에서 이제 변호인으로서의 접견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의 접견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네. 원래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는 두 번까지는 받았어요. 왜냐하면 뭐 수임을 하지 않아도 가서 얘기하고 상담해가지고 수임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변호사가 두 번까지는 변호인이 아니어도 들어가서 만날 수 있게 해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편법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받아주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럼 조윤선 관련해서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조윤선 전 장관 블랙리스트 재판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위증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서를 했습니다. 시작할 때 했죠. 네. 한번 시작하면 한번 선서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 물론 뭐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모든 주장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약간 좀 갑자기 오후에 불려났을 때 안 했다는 얘기죠. 아 예, 그렇죠. 예, 아주 궁색한 얘기죠. 좀 궁색하죠. 네. 그런 부분. 네. 그리고 남배우님. 네.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새로운 새로운 주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다시 항소심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게 없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단순 뇌물죄가 되냐, 단순 수뢰죄가 되느냐, 이건 제3자 뇌물수수 아니겠느냐, 또 제3자 뇌물수수죄로 볼 때는 이런 또 유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직접 안 받았으니까 단순 수뢰죄 아니지 않느냐, 그냥 그 아주 그 문구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뭐 그렇게 따지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재단을 왜 만들었겠어요? 최순실 불려주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맡겨놓고 네. 잘 관리해라. 네. 집사한테 줬다고 해서 본인한테 안 준 건 아니죠. 그런 면에서 보면 네. 충분히 이게 이제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 네. 또 한편으로도 보면 이게 과연 이런 그 문구상의 해석만으로 피해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국정농단의 엄청난 큰 그 뭐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적 공동체였다는 것도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뭐 굳이 대통령이 특정 사람 최순실을 위해서 삼성이 도와달라고만 했다는 건 너무나 궁색한 얘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 재판이 결국 다 대법원까지 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법원 그렇겠죠. 판결문도 굉장히 좀 연구 공부할 가치가 있는 그런 판결문으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손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두 분의 또 이제 아주 알찬 그런 그 이야기 속도와 함께 좀 많이 들었습니다. 후반부에 그 네. 마치 한국 축구와 같은 네. 한 후반 25분경까지 놀다가 네. 뒤에 15분 남겨놓고 네. 죽기 살기로 축구를 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힘드십니까? 많은 인물이 너무 많이 지나가가지고 휙휙 네. 지나가네요. 네. 이게 사실 지난주와 이번주 초반까지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네, 엄청나게 네. 많았죠. 굉장히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정의원님 그리고 또 남태우 배우님의 여러가지 그런 그 분석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요. 아유 지금 손혜원 의원님이 도착을 했습니다. 전주에서 국정감사를 마치고 아주 불이 나게 올라왔는데요. 127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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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정원 세트장. 네. 네 굉장히 잘 지어졌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네요. 예. 네,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속을 만큼 가짜 그 세트장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속을 수 있나요, 그걸? 그러니까 말은 안 되는 얘기인데. 네. 국정원이 그렇게까지 영화 산업에 침
투 하시니까 아.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좀 세트장 좋은 거 만들어주시면 네. 좋은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전달하겠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전달을 하겠고요. 127회는 마무리하고요. 128회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뭡니까? 숙의 민주주의. 네, 숙의 아. 민주주의. 네, 두 번째 키워드 숙의 민주주의로 찾아뵙겠고요. 128회는 손혜원 의원까지 이제 완성된 완성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7회 여기서 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하, 네이버. 아, 어떤 뭐 보도도 연상이 되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네. 정청래 키워드 분석. 네이버 국내 1위 인터넷 포털 업체입니다. 아, 대표자 한성숙 설립일 1999년 6월 2일에 됐고요. 주식 상장은 2002년 10월 29일에 됐습니다. 매출액이 얼마 될 것 같아요? 매출액이요? 한 5조? 조 단위는 넘을 것 같고. 네. 3조? 5조. 4조 226억. 아, 작년 중간이네요. 기준. 종업원은 몇 명일 것 같아요? 한 4천. 2천. 2,531명. 오, 아, 예. 막 던지는데 대충 맞네요. 네. 이런 인터넷 기반 사업으로 성공을 거둔 성공한 네. 기업이죠. 네이버. 대표적인 곳이죠. 그렇죠. 근데 사기업인데 공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개 언론사보다 영향력이 더 많이 있죠. 그렇죠. 특히 이제 뉴스포털 압도적이죠. 네. 다음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뭐 8대 2 구조. 네. 이런 상태죠. 이 상태에서 지난번에 우리 야구 하면서 네. 엠스풀 박동희 기자가 왔었죠. 네네. 그 박동희 기자가 뭐 하나 폭로했죠. 네. 많이 했죠. 예. 축구연맹 부탁을 받고 기사 배치를 바꿨다. 네, 네이버가. 네이버가. 이래서 지금 국감장에서도 핫 이슈로 변했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특히 우리 진보진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혹의 눈초리를 많이 바라봤었습니다. 많이 섭섭해하고 있었죠. 많이 섭섭해하고 있었죠. 네. 근데 드디어 그 꼬리가 이번에 잡힌 거죠. 그렇죠. 네. 단적으로. 네이버가 뉴스 편집을 이상하게 한다. 그리고 이상하게 배치한다. 실검이 떴다가 사라진다. 여러 가지 각종 의혹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박동희 기자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드디어 폭로가 됐고 네이버가 사과했죠. 대표가 사과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이번에 최초로 꼬리가 잡힌 게 아닙니다. 저에 의해서 잡힌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아,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호. 제가 여러 가지 분야 전문가잖아요. 그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의심할 만큼 다 분야의 전문성을 그렇습니다. 갖고 계시죠. 2014년 10월에 제가 안행이 간사로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수 변호사 기억납니까?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이 사찰당하고 있다. 아, 사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때 또 뭐 영장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왔죠. 네. 그 전 겨울에 민주노총 간부들이 경향신문사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네. 그래서 경향신문사를 압수수색한다. 정동이에요. 정동. 네. 경찰에 쳐들어갔었죠. 그 민주노총 거기 사무실이 거기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압수수색한다고. 그리고 저도 그때 달려갔었어요. 정동 카트리케관인가요? 그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경향신문사. 아, 경향신문사. 본사.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민주노총 간부에 대해서 네이버 밴드를 사찰했다. 예를 들면 그걸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사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과 밴드를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사찰했어요. 그리고 나서 카카오톡도 사찰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밝혀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뭐까지 밝혀졌냐면 그 관계자 부인의 사생활. 사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병원 진료기료. 이런 것까지 다 사찰했다. 네. 그래서 한참 문제가 됐었습니다. 다음 카카오톡 사장이 국회에 와서 사과도 하고 이랬었는데. 사이버 망명 사태도 그때 그렇습니다. 아, 그때 이제 텔레그램으로.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 사태가 벌어지고. 그리고 민주노총 찾아갔다가 자기들 의도한 뜻을 못 이루고 그 커피 믹스만 들고 왔다는. 그렇습니다. 그죠. 예. 네. 탈취 사건. 그래서 그때 제가 또 마침 뭘 제기했었냐면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통신내역주의가 너무 많다. 네. 그래서 3년간 박근혜 정권 때 했던 그 통신 내역 네. 조회가 몇 건이나 될 것 같아요? 3년.
7,500만 건이었습니다. 전 수십만 건 그랬는데 네. 7,500만 건.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 500만 건. 수상 편의를 해서 그냥 싹쓸이 다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통신 제한 조치, 통신 기록 조회 이런 게 있잖아요. 네. 통신 제한 조치는 감청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통신 제한 조치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음 이런 데 가서 기록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장 발부 목적이 틀린 거죠. 그래서 막 사과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럴 즈음에 네. 제가 내비게이션도 사찰당한다. 그게 뭐냐면 유병원 사태 때 네. 키워드 분석을 4개를 했습니다. 유병원이 어디 숨어 있을 거라고 예상됐냐면 송치째. 그래서 송치골, 송치째, 송치골 가든. 그리고 유병원 씨 아들 유대균 씨가 언남 초등학교에 나타났다. 이런 첩보가 돼가지고 언남 초등학교. 이 네 가지 키워드 분석을 내비게이션에 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을 다 사찰했습니다. 야, 그럼 그때 거기에 그렇게 검색하지 않고 내비에서 네. 매실밭 이렇게 검색했더라면 그건 아니고요. 그 사람은 안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했냐면 그때 유병헌 씨 도피를 돕고 있다. 그 주력자들 있잖아요. 김엄마 기억나십니까? 네, 김엄마. 이런 분들 5회 이상 이런 분들과 통한 사람 430명을 사찰했고요. 그리고 은신처라고 얘기됐던 그 네 가지 키워드. 송치골, 송치골 가든 송치째. 그리고 언남초등학교를 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사찰했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6개 그때 업체였는데 1등, 2등, 3등 업체에 가입된 회원이 3,8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천만 명을 대상으로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들여다봤어요. 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아무 관계 없는 국민들이잖아요. 네. 누구든지 송치째, 네. 송치골 가든 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2차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까지 다 사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는지를. 야, 내비게이션 쓰면 안 되겠네요. 이것을 그래서 제가 폭로했습니다. 국감 때. 그래서 그날 기사가 200건이 넘게 쏟아졌습니다. 네. 그날의 톱뉴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 근데 실검이 안 올라옵니다. 아, 그래요? 정청래, 송치째, 내비게이션, 이런 게 안 올라와요. 오, 의심이 되네요. 의심이 되죠? 네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주요 기사가 안 떠요. 아하. 정치맨도 없어요. 네. 다음에선 떴습니까? 안 떴어요. 다음에도 안 떴고. 네. 그래서 제가 밤에 가가지고 분하고 우울하고 원통하잖아. 네. 그래서 일일이 다 봤어요. 댓글이 안 달려요. 안 달려요? 네. 그날은 댓글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읽은 기사에 다 떠야 되거든. 네. 왜냐하면 그날 가장 핫했거든요. 그래서 새벽 2시쯤에 제가 그것을 일일이 검색을 다 해봤어요. 네. 안 떠요. 허허. 근데 이제 어떻게 다 조치를 한 거야. 근데 하나 조치를 못 해가지고 하나의 기사가 댓글이 971개가 달렸더라고. 네. 원래 한 3,000개, 4,000개, 5,000개씩 달려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못 했는지 971개가 댓글 달렸는데 댓글 많이 달린 기사 랭킹을 보니까 6위에 랭크가 돼야 돼요. 네. 근데 30위까지도 없습니다. 가장 많이 읽은 기사도 댓글 많이 달린 기사도 1등부터 30위까지 없어요. 네.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따졌어요. 네. 네이버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IT 분야로 섹션을 처박아놨어요. 그 KBO 때 그 박동희 기자의 이야기랑 똑같네요. 그때도 야구 관련된 KBO 비리 기사 썼더니 IT 쪽으로 편성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네. 어허. 수법이네요. 그러네요. IT 쪽으로 그 이 가면 잘 안 보이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국정감사 때 한 기사인데 그게 IT 분야야. 내비게이션 관련된 거라고 그냥 뭐라 내비게이션이 그러는데요? 무슨 성능이 뭐 업그레이드 됐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 네. 야, 이런 또 편법이 또 있네요, 정말. 네. 야, 사실 그 네이버. 그래서 이걸 네네. 가지고, 우리 방송은 좀 늦게 나가겠네. 아침에 뉴스 공장에 나가게 됐어요. 아, 나가서 이제 상세히 설명하신다고. 언제요? 우리 녹음한 다음날 내일 아침. 내일 아침. 아, 그래요? 네. 뭐, 네이버 이야기로요? 아, 과거 경험 이거 지금. 이 얘기로. 왜냐면 지금 네이버가 지금 이제 관심 이슈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제 추론입니다. 지금부터는. 네.
영향력이 일개 하나의 매체보다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네이버에 과연 국정원이 손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국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당연하죠. 것이죠. 네, 그건, 댓글 그건...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 그런 수공업적인 작업보다 포털을 장악하면 그렇습니다. 훨씬 더 쉬우니까. 그러면서 얘기하신 거 보면 네이버가 지금까지 봤을 때 이번이 처음이라기보단 상습범적인 측면이 강할 것 같다. 이 말씀 없다라고 거예요.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아, 그렇군요.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네. 저는. 네. 뭐 더 추가로 네이버 관련된 끝. 말씀. 그래요? 짧네요. 굉장히 생각보다. 네. 네. 전 옛날에 그 이 이야기도 생각이 납니다. 네이버는 평정됐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12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손수호고요. 고정 멤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남태우 배우님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배우 네. 남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그 혼잣말이 예. 방송 중에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모여서 이제 인사 나누고 이제 좀 준비하는데 네. 혼잣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아주 오래된 네. 습관입니다. 몇 년 됐습니까? 한 40년 정도. 40년이요? 예. 그럼 아주 오래된 그런 습관이네요. 네, 초등학교 졸업 때부터 네. 자기 행동을 미리 암시하고 결과를 네. 예측하고 진단하는.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런 버릇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네. 장점은 이제 감옥에서 독방에서도 외롭지 않은. 일찍이 예견한 거죠. 제 운명을. 네. 누군가에게 좀 비법을 전수해주고 싶네요. 이미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분은 잘 못하고 주로 발로 차고 이런 걸 해가 다치고 이렇게 재판 안 나오고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또 정청 의원님 네.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진정한 판도라인. 판도라인. 정청래입니다. 왜 판도라인입니까? 판도라를 한 9개월 했는데요. 네네. 이번 판도라에서 가장 좀 보람을 느낀. 제가 봤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요? 노무현 대통령은 실패하지 않았다. 예. 정동원 전 의원이 예. 그런 그 키워드를 던져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아예 규정을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뭐냐? 엄청난 데이터로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그래서, 화제가 아주 있었죠. 그랬군요. 네. 저도 감동이었습니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지율이 낮지 않았느냐, 임기 말에. 근데 지지율도 그렇죠. 임기 말에 27%였는데요. 네. 낮지 않았습니다. 높았어요. 고압보다? 그럼요. 이명박 대통령보다 높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4%, 5%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보다도 높았고. 그래서 지지율로도 실패한 대통령이 아니다. 네네. 그런 거고. 중요한 것은 이제 압축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평가합니다. WEF. 세계 경제 포럼.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역대 최고였어요. WEF요? 네. 11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가 경제 11위권, 12위권 경제 대국이다. 네.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생긴 업적이에요, 그게. 네. 특히 그 경제 지표에서 상당히 상승세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기업이나 기업들도 이렇게 잘할 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외환 보유고도 제일 높았고요. 그죠. 모든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경제 최고였죠. 지표에서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국회 없는 기자회 언론자의 지수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 때 31위 제일 높았습니다. 31위가 제일 높은 제일 때문에? 높았습니다. 네. 생각보다 순위가 매우 낮군요. 매우 낮은데 더 낮아졌나요 요즘에? 주로 북유럽 국가가 수위를 다 차지합니다. 1등부터 한 5등 뭐 6등까지 다 차지해요. 네. 그래서 31위가 최고였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70위까지 떨어졌죠. 70위요? 네. 이번 정권에서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올해 2017년 네. 는 63위로 올라간 이유가 JTBC 보도 있잖아 이런 게 활발해가지고 네. 그나마 7등이 올라간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나마 태블릿이 한 7위 올린. 네. 그리고 네. 이제 ICT. ICT요? ICT 세계 경쟁력 노무현 대통령 때 세계 3위였습니다. 세계 3위요? 그 네. 정보화 지수나 뭐 이런 거 말이죠. 네. 정보 경쟁력. 그래서 이제 영국의 EIU라고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다 외우시는 겁니까? 네. 거기서 발표했는데 ICT 세계 경쟁력이 3위였어요. 3위요? 초인류 국가였습니다. 어휴. 지금은 25위로 추락했습니다. 어휴, 많이 떨어졌네요. 다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IT 인프라를 깔고 노무현 대통령 때 만개했었죠. 네. 그런 게 다 망가졌어요. 네. 그리고 뭐 정통부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 경제 거시지표만 가지고 국가가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느냐.
좋다. 그래서 현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지속성장지수. 네. OECD 28개 국가를 측정했는데요.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높았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1등이요? 1등은 아닌데 아, 네. 지금은 거의 최하위 순위. 아, 다른 정권 25리터. 때보다 가장 그럼요. 순위가 좋았다? 네. 근데 이제 잠재 성장 지수. 이건 뭐 환경 분야까지 포함하는 건데 네. 지금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네. 노사 갈등, 사회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네. 거의 뭐 최하위권이에요. 아. 그래서 이거를 반박할 수 있어서 네. 좋았습니다. 그 기회를 주신 정두원 전 의원께 감사의 뜻을 한번. 감사하죠. 네. 그분은 그냥 진짜 흔히 얘기되는 네. 뭐 인기 말에 지지율 완전 끝났냐 뭐 이런. 맞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똘레랑스 관용의 나라인데 나치 부역자들 2년 6개월 동안 나치 부역을 했다 해서 네. 다 처형하지 않았느냐. 공소시효를 그렇죠. 없애면서. 그러니까 80년대 중반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피해자들이 이제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자. 그래서 정부에서 그래도 되겠냐 묻고 프랑스 국민들이 그러자라고 해서 합의를 해서 프랑스가 똘레랑스 관용의 나라가 됐다. 근데 우리는 263명을 처형하기는커녕 그렇게 하려고 했던 백범 김구가 암살당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칠청산을 못했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적폐청산을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관용을 베풀면 베풀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이 시대에 참 판도라인 정청래 전 의원의 활약을 다시 한번 들었는데 아 재밌네요. 그리고 또 네. 제작진 입장에서는 준비하지 않은 부분에서 이렇게 빵빵 터지면 즐거울 것 같아요. 뭐 그때 또 물어봤어요. 네. 네. 배철수 MC한테. 네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아, 방송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어 네.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정도원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네. 주주거죠. 주주겁니다. 뭐 그때는 하나만 하는 대답을. 네. 그 얘기는 그래도 잘 넘어가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뒤쪽에서 네. 이제 완전히 네. 틀리셨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두 분이 사실 함께 또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시사 안드로메다? 네, YTN에 출연 네. 같이. YTN 했죠. 라디오. 네. 아, 이동경 작가가 진행하는 네, 네. 정치 알바를 버리고. 시사 안드로메다로 간 이동영 작가가 진행하고 있는 네. 아, 시사 안드로메다의 정청래 의원과 또 남배우님이 네. 함께 출연했죠. 남배우 덕분에 네. 5등 했어요. 5등이요? 네. 아유, 제 덕분에 아니죠. 무슨 5등이요? 5등은 자해 뭐 있잖아요. 아, 저는 좀 5등은 자해야. 아, 넘어갔어. 팟캐스트 순위 5등. 팟캐스트 아, 드디어 아시네. 순위임을 알려드리며 네. 시사 안드로메다는 네. 응? 사회 동포주의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정 의원님께서 4위를 예상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제 활약이 조금 미진해서 5위에 네. 그친 게 아닌가. 아, 그렇지 않고. 그런 생각. 제가 이 작가한테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네. 뭐라고요? 나 참 예언인으로서 4등을 예언했는데. 네. 네. 지금 5등을 했다. 네.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앞에 이재호 원편이 나왔대요. 아, 그게 컸죠? 그게 컸대요. 네. 그게 아니었으면 4등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조금만 평소처럼 탄력을 받았다면 4위, 3위는 충분했죠. 그러니까. 아, 네. 이재호 의원 편은 사람들이 많이 안 들었다 이겁니까? 그렇죠. 앞에 너무 큰 돌이 있어가지고. 큰 돌이 있어가지고. 네. 그 건너뛴 거예요. 네,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하고 안 들어버린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 나서 뒤늦은 반성. 어? 네. 이 두 분이 나왔네? 이러면서 다시 올라갔죠. 그렇죠. 네. 아, 그래서 그렇네요. 다음부터는 짝꿍을 좀 잘 맺어달라. 네. 네. 아, 1부, 2부. 그래서 우리가 예. 다음번에는 네. 우리 남배우랑 같이 나갈 때 네. 다음에 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 그럴 수 있죠. 저 방고정으로 있으니까. 네. 그래서 다음 앞에 선수를 잘 보고 나가죠. 누가 나오는가. 저번처럼 문성근 예. 선배 이렇게 나가니까 바로 그냥 쭉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섭외를 같이 좀 논의를 하세요. 이동영 작가하고. 예. 네. 아니면 주진우를 앞에 세우고 아니면 김호준을 세울까? 효과적이네요. 네. 그러면 뭐 3위 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아니, 홍상희 기자가 지금도 계속 진행하죠. 네. 그럼요. 하시죠. 근데 3등을 기자. 하면 네. 이 작가 또 출연료를 올려주기로했대요. 3등을 하면요? 네. 아, 이 작가 또 옵션을 걸었군요. 네. 그래요. 아. YTN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3등 빨리 해야겠네요. 지금 이제 10위 안에 들어가가지고 7위 아닌가 10위 안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갔죠. 계속 올렸대요. 네. 아 올렸어요 벌써? 올렸대요. 와, 우리는 뭐 순위 올라가도 아무 그런 우리는 뭐 이 작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지. 우리는 해도 뭐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고 네. 비난하고 이런 거. 아 역시 모든 자기는 게 가서 올리고 모든 게 이동영 작가의 큰 그림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지난주 이 두 분의 이제 활약상. 말씀을 드렸고요. 손혜원 의원은 지금 전주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상경하는 중인데요. 빨리 도착하면 2부에서 모시도록 하겠고요.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네. 가장 가고 싶어하는 중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아직 지방에 있는 아이들? 아하. 아, 이게 뭐 상경 중입니다. 아 상경 중. 아 역시 뭐.
그래요. 이게 근데 네. 이게 아재 개그가 보면 네. 그 전략적 아재 개그, 개그와 또 네. 본능적 아재 개그가 네. 있거든요. 당황한 네. 게 제가 지금. 근데 정 의원님은 약간, 저는 약간 전략적 아재 개그 쪽인데 네. 전략적하고 본능적 쪽에 약간 본능 쪽에 더 가까우신 네.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네. 무작정 상경 중. 뭐 이런 애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옛날에요. 진짜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강수연 주연. 강수연 주연이요? 아재 아재 바라 아재. 아, 아재 네. 아재 대바라지 마세요. 이것도 아재 개그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신 겁니까? 요거 아재 들어간다고? 요거는 진짜 아재 개그 중에서도 최하급이기 네. 때문에. 하급이죠. 네, 완전히 하급이죠. 예. 네. 정청래의 키워드부터 가야 되는데, 이제 한 회에 하나씩 나눠서 하기로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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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뭔가요? 네이버. 네이버. 그, 끝난 거 아니야? 그거 하나만 달랑 들고 나왔다가, 된통 그냥 덥석. 그래서 제가 거죠? 이제 앞으로 강연 요청이 있으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현상에 대하여. 이건 네. 제가 여러 번 했죠.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은 실패하지 않았다. 그 근거 자료, 통계 자료, 수치,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저 판도라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 다 개인적으로 수집을 네. 하신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제작진에서 뭐 대본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본 작성할 때 질문지를 제작진이 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 대본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네. 이번 주 정청래 판도라 주제는 뭘로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네. 아, 그러면은 상대방이라고 좀 하긴 그렇습니다만 다른 출연자들은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고 자리에 앉는 건가요? 이번에는 제 판도라 부분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공수처를 가지고 했고. 네, 공수처였죠. 근데 이제 정두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하려면 링컨을 닮아야 된다. 네. 근데 링컨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존경했던 사람 아니냐. 예, 네, 거기서부터 출발했죠. 거기서부터 출발했죠. 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실패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실패하지 말아라. 그렇죠. 덕담처럼. 덕담처럼 그렇게 했는데, 잠깐.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했다고요? 아, 인정 못 합니다. 그 근거가 뭐죠? 이렇게 이제 시작된 네.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준비된 부분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 평소에 알고 계시던 다양한 데이터. 그렇다면 굉장히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이게. 네. 야, 저는 좀 이 사전에 준비된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왜 저렇게 정두원 의원이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나. 근데 본인은 내가 이런 자료를 알고 있을 거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네. 본인은 그렇군요. 실패한 근거를 못 댄 거죠. 그걸 근거를 전혀 못 대고 준비했다기보다 네. 약간 논쟁이 될 때 원래 갖고 있던 그 데이터를 제시한 거고 링컨 대통령 그만큼 존경한다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설득했던 그 정신을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받지 못하고 정적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니냐라면서 끼워 넣으면서 이제 쥐줄도 봐. 이렇게 갔죠. 이제 본류에서 이제 벗어나 있어서 이제 편집된 부분인데 제가 녹화 현장에서 한 부분이 뭐냐면 네. 대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보수 진영이 존경하는 인물이 백범 김구가 많대요.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4년도 제가 초선 국회의원 때 네. 친일 진상 규명법 이런 거 가지고 KBS 심야 토론이 붙었거든요. 네. 그때 새누리당 모 의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제가 미리 찾아갔거든요. 그랬더니 네. 존경하는 인물이 아니라 다를까 백범 김구로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생방송이니까 즉석에서 제가 물었어요. 아유, 아무개 의원님은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뜬금없이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백범 네. 김구 선생입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제가 유도를 한 거죠. 그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좋습니다. 백범 김구를 존경한다고 그러니 우리가 친일 진상 규명법 이걸 하고 있으니 제가 백범 김구 선생의 친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조국에 돌아올 때 흉중에 273명의 살생부 명단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임시정부 정승학 정치부장에게 시켜서 극악한 친일을 했던 263명 이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이것이 2000년 월간중앙 8월 특대호 특종 발굴로 보도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 263명 안에는 조선일보, 방응모, 네. 동아일보 김성수, 김알란 다 있습니다. 아, 이화여대, 김알란. 네. 네. 다 있어 263명. 자, 그런데 백범 김구 선생을 존경한다고 하니 백범 김구 선생이 이게 규정한 263명. 이건 당연히 친일파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랍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아니 아무 말도 못해도 뭔가 다음 진행은 있었을 거예요. 오버버 그리죠. 그랬더니 뭐냐면 부분적으로 존경합니다. 부분적으로. 네. 할 말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혹시 그분이 현역인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살생부 명단 판넬을 만들어가지고 KBS 생방송 네. 때 그 보여줬거든요. 아, 보좌관이. 그게 이제 다 있어요. 박정희도 있고 막.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왜냐면 박정희 뭐 이런 사람은 끼면 안 된다. 친일파에.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반박자를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사건이 됐냐면. 네네. KBS 정현주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누가요? 그때 당시 그쪽에서. 한나라당에서. 당에서요? 예. 네. 왜요? 정청래 같은 사람을 왜 KBS 심야 토론에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냐고. 말이 안 되네요, 그거는. 정현주 사장이 고발당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나를 고발해라. 네. 네. 당사자를. 그렇지. 같이 한번 싸워보자. 네네. 근데 저는 고발을 못했어요. 아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판도라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네. 아, 그 부분 편집됐군요. 그 부분이 편집됐죠. 아. 그러니까 이제 링컨을 존경한다고 그러길래, 그리고 또 백범 김구도 존경한다, 뭐 이런 게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얘기를 하나 했었고, 또 하나 편집된 부분은 뭐냐면, 아, 적폐청산 이런 거 하지 말고 관용으로 가자, 어쩌건데 그랬어. 관용으로 가는 거